사실은 이제 북한이 계속 전술핵무기 개발하고 어떤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항을 보이는 지도를 노출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미 2016년에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커드 미사일 하면서도 사실 포항과 부산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타격화력 계획을 이렇게 보여준 바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뭐 KN-23, 24뭐 이런 단거리 전술 유도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에 배치했을 때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것을 그냥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것을 일부러 더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억제력이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KN-23, 24에는 이미 전술핵탄도 한발 정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핵탄두 소형화 수준이 한뭐 직경 한 60cm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뭐 KN-23 뭐 이런 것들이 한 90cm 정도 되니까 거기에 60cm 탄두는 한발 정도 실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그 북한이 개발한 소형 핵탄두를 이런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에 실어서 실전 배치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 방어로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이거 뭐100% 확신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KN-23 같은 경우는 잘 알려졌다시피 사실 이제 마지막 이제 비행 그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이라고 이 회피 기동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미사일 요격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KN-2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섞어 쏘기를 한다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때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북한은 항상 저 미사일을 이제 많이 이제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니까 우리 군은 여기에 상당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예전에 국방부도 우리 한미 이제 한국과 북한의 이제 미사일 전력들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그 출입 기자들한테 한번 설명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이 북한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진다고 보진 않아요. 수량면이나 또는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한 800에서 뭐한 많게는 천여 기 정도 보는데, 우리도 사실 수량면에서 그 정도 더 미치 저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수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인 거는 거기 탄두죠. 거기에 재래식 탄두가 아니라 핵탄두가 실리는 거죠. ICBM은 이제 전략핵 수소탄이 탑재되고, 전술핵 그 단거리 미사일에는 분열탄 전술핵이 탑재가 되니까 그 파괴력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ICBM. 북한은 이미 그한 13,000km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 미 동부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사거리는 지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제 미사일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사거리 제한이 풀려서 기술적으로 좀더 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사일 수량, 공격 능력 면에서 미사일의 수량이나 성능 면에서는 우리 미사일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글쎄요, 이제 보이는 거는 사실 군비 경쟁 양상이 분명히 보이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첨단 재래식 전력을 지금 굉장히 증강하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우리로서는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제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미사일 방어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돼서 지금은 뭐 저층 방어만 지금 가능한 수준인데, 상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지금 LCM을 개발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는 거고, 북한은 그것을 또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수량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런 계속해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보 딜레마의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안보 딜레마라는 걸 설령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저렇게 늘어가는데
이것이 안보 딜레마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군비 어떤 군사력 강화를 멈출 수가 없고, 반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방어망을 갖췄을 때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딜레마라고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근데 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축 이런 전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대량 응징 억제, 그러니까 응징 보복을 통한 억제, 이런 쪽에 좀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군사력 건설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교리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발전시키면, 이 안보 딜레마나 군비 증강 압력을 그래도 조금은 덜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킬체인 같은 것들은 이제 선제적인 교리 있잖아요. 참수작전이 됐든 선제타격이 됐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이제 한반도에서 위기 시에 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또그 생존성을 높이고 또그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압박하는 효과가 없지 않거든요. 킬체인이. 근데 반면 또 미사일 방어 같은 것들은 어차피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중요한 자산들은 방어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북한이 어떤 뭐 전술 유도 무기 새로운 미사일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또 막을 수 있는 걸로 따라가기 식으로 이렇게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라는 거는 이 공격 미사일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은 방어자한테 상당히 불리한 군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방어 하나 구축하는데 1조가 드는데 북한은 그걸 1000억이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력화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호작용, 이런 식의 군비 경쟁 자체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남한한테 불리한 군비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방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의 북핵 억제 전략 속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꼭 방어해야 될 고가치 자산이 뭐다. 이 고가치 자산을 어느 정도 확률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큰 그림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북한의 어떤 무슨 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따라가기 식으로 계속해서는 이거는 끝이 없다. 이런 따라가기식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충분한 응징 억제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쪽으로 가면, 그런 뭐 소위 말하자면 어떤 뭐 공포의 균형이죠. 핵과 핵은 아니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랑 중첩적으로 작용하게끔 해서 이런 억제 능력을 갖춰가는 쪽으로 군사력 건설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군비 경쟁 압력을 군비 경쟁이나 어떤 한반도의 위기 불안정 위험성을 좀 최소화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핵 위협은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억제나 뭐 미사일 방어나 이런 거는 군사적으로 그것을 이제 관리해 나가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관리할 뿐이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핵화가 노력이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일단은 이제 비핵화나 이런 것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핵 억제력 강화 쪽으로 지금 노선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 지금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를 지금 어쨌든 간 관리하겠다라는 모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정치적 외교적 해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 역량은 갖추지만 아까 이걸 제가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위해서도 사실은 어떤 대화의 문이나 어떤 대화의 의지나 이런 건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위기 시에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게 발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려는 노력을 정치 외교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억제 전략을 또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 위기 안정성, 이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